안녕하세요. 자스더맨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보는 독서대에 조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달러 주고 구매한 LED, 스트리트 LED라고 상품명이 되어 있던데 1달러 주고 구입했습니다. 대략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파워뱅크 충전기 충전지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조명은 옵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 부분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색깔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RGB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제 실제로 불을 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안방 스위치 꺼줘. 안방 스위치를 껐습니다. 현재 조명을 끈 상태에서 누워서 보는 독서대에 조명된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 밝기는 스마트폰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깔의 백색감 여기 지금 현재 백열등 표시고 백열등으로 빛이 발산이 되고 있으며 흰색 순수 흰색으로 했을 때 이런 색깔이고 다시 RGB로 했을 때 이런 색깔입니다. 흰색. 그리고 이게 본래 모습은 스티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이 전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이 비치면 눈이 너무 부셔서 간접 조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아크릴 기둥에 묶었습니다. 뒷면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뒷면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바로 원하는 곳에 붙일 수는 있는데 이건 전 빛을 반대로 간접 조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쓰지 않고 그냥 원하는 지점에만 그 스티커를 본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
음성이 나오면은 사이키 조명처럼 빛이 변합니다. 예전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목적은 누워서 책을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은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장은 봐집니다. 이 1달러짜리 스트립 LED의 기능이 많아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서 숨은 기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좀 우울하고 그럴 때불 끄고 이렇게 예전에 노래방이나 자기 직접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방에 간 것처럼 이렇게 사이키 조명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 자스트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